목사님. 네.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열심히 그 운동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내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진짜로 몸이 안 좋은 곳은 내 성격하고도 많이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신경이 날카. 네. 지금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래요. 네, 막 스트레스. 예. 네. 그리고 혼자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네. 또 못 주무셔요. 네. 그게 풀릴 때까지. 네. 그리고 근간에 와서 막 그 전에는 꿈을 안 꿨는데 근간에 와서는 막 이상한 그 아침 되면 뭐 잊어버려요. 근데 이상한 꿈 꾸고 막 중간에 막 깨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고마워요. 저 잠 못 자게 줘서. 어쩐 게 저 잠을 4시까지 못 잤어요. 자야 되는데 그 저도 막 기도 갔다 오고 막 힘들어서 거좀 막 옛날에는 4시까지 새벽 4시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몸 상태 때문에 좀 일찍 들어오거든요. 그럼 11시 12시면 자야 되는데 새벽 4시 3시까지 잠을 못 자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응? 근데 사장님. 네. 참 양 어깨가 버겁고 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내 어린 시절 이제 지금 훗날도 이제 미리 이야기를 이제 가급적은 조금만 봐줄게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 어린 시절부터 내가 내 부모 밑에서 크지를 못해라야 고개 까딱까딱하면 상대방은 안 들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막말로 내가 초등학교 때, 내 중학교 때 그 무렵부터 내 부모를 여여라. 그러니까 뭐 이혼하고 부모가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가라 하늘나라로. 아버님은 그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은 그 뭐랄까 좀 그 이쪽에 좀 그 관심이 많으셔갖고 그 위에 그 집 위에 그 아 그 좀 무속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 맨날 가셔갖고 칠성하시고 좀 자식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사회생활 시작. 이런 얘기가 너무 길어져 버리면 유튜브에 20분밖에 안 나가. 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게 내 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로 공이 없어라야.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은 자수성가해서 살아라야. 네 자수성가. 그 자수성가해서 살아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네. 자수성가해서 아까 내가 했듯이 참 몸이 많이 안 좋네요. 그 말이 자수성가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굶고 사는 인생이 너무 커. 밥을 많이 못 드시고 남의 눈치 보고 사는 인생. 네. 또 남들한테 내가 민폐 회사에서 일을 월급 받고 일을 하면 민폐 끼치지 않으라는 그 생각이 정말 그 책임감이라고 말해야 되겠지. 네, 책임감은 타고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남의 그 일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나의 할 도리만 잘하면 돼.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오너들한테는 참 인정을 많이 받았을 거야, 사장님이. 네, 그 원칙대로 저는 이제 예. 일을 하는. 그러니까 남이든 남이가 7시에 퇴근하든 말든 예. 내가 뭐 내 일이 만약 좀 남았다, 난 10시에 퇴근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너들이 이뻐할 수밖에 없단 말을 하는 거지. 예. 응? 그런 인생 살아서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저렇든 내 눈에는 그 문서라 그래야 되지. 네. 문서는 비춰. 문서라는 것은 사업장은 비친단 말이지. 사업장은 비친데 긴급한 대답하세요. 사업장은 빛인데 내 사업장으로 비치지는 않아. 아, 제 사업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냥 그 투자하신 분의 제가 가서 CEO로 그냥 그 그러니까 경영 관리. 그렇지. 그러니까 문서는 있대. 예. 문서는 있지. 그러니까 사장님 문서는 아니라는 거야. 네, 맞습니다. 문서는 있는데 네. 사장님 거기서 또 아까 말했듯이 그 처음에 왜 그 말하냐 이 말을 꺼내기 위해서 네. 이 말을 한 거야. 네. 그런데 참 뭐라 그러냐. 그 죽은 회사를 여기까지 살렸다 그래야 되나? 네. 죽은 회사를 지금 그 회사는 벌써 3-4년 전에 이미 날라갔어야 된다 말을 하는 거야. 네. 정말 사장님 도움으로 사장님 아픈 와중에서도 그 사장님 끌고 나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네. 하여튼 지금 저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도 제가 열심히 그 어떤 그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뛰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항상 뭐 어떻게 말을 하자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남 좋은 일 참 많이 하시는 분. 네, 인덕이 없습니다. 네, 그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열심히 해줘도 나중에 가서 남 좋은 일 참 많이 네, 네. 해주시는 분. 네, 네. 근데 여기서 참 오기가 생기나 봐. 갈등이 생기나 봐. 네.
내가 할 만큼의 사람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 네, 맞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사장님은 그냥 말로만. 근데 사장님이 사장님은 그 사람은 회장이겠지. 네. 회장님이 말로만. 예를 들어서 네가 3년만 도와줘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5년만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뭐 훗날에 너한테 뭘 띄워주겠다. 예, 예. 너한테 맡기겠다. 예, 예, 예. 개소리를 하지 말라 그래. 개똑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어. 어? 근데 사장님 이걸 알고 있으면서 속는 거야. 안 그래?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속는 거라고. 예. 사장님한테 그게 안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속은 거라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냥 내가 어디 갈 때 이 마땅히 나와서 네. 뭐 솔직히 그만한 갈 데 없어. 예. 막말로 지금 나와서 내가 누가 경부자리라 써주면 뭐 짐이 지금 너무 무거우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때려치우고 그냥 경부자리에 가가지고 혼자 그냥 나 혼자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까? 그런 생각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여러 번 했지만 온 점은 그 자리란 뜻이지.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한번 또 물어봐. 네. 형제가 여섯 명이에요? 아니요. 오형제입니다. 그럼 한 명 이랬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글쎄 그 예전에 아마 그 저기 어머님이 아마 이랬죠? 사람 형제 여섯 명이에요. 예, 그런 거 같아요. 예, 얘기냐면 딱 벌써 손 딱 들고 여섯 명이 지금 왔는데 예. 왜 형제들이 다 하나같이 지금 아까 거기서 내가 잠시 지금 사장님 상의 점을 봐주고 있는 거고 왜 형제들이 다 남보다 못해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응? 거기서 여자 사장님 지금 빼빼다잖아요. 네. 또 약간 뚱뚱하신 여자분이 누구예요? 두 번째 누님인데요. 이 누님하고 적이죠. 네. 완전 적이죠. 네. 그분이 좀 뚱뚱해요. 사장님 빼빼 말랐는데. 왜 뚱뚱하진 않아요. 안쪽 사장님이 배에서는 예. 뚱뚱하다고 예. 사장님 빼삭 말랐다고. 예. 어? 근데 이분하고 왜 이렇게 돈 갖고 날카롭게 싸워? 어? 긴급한 대답해. 뭐 그 어차피 뭐 재산 싸움이니까. 그러니까 재산 싸움. 네. 근데 뭐 그거 저는 이제 다 버렸어요. 버리고 그냥 이제 아무도 안 다니고 그냥 혼자서 나는 그냥 저기 저 우리 애들 데리고 그냥 편하게 살겠다. 저 연락 와도 안 다닙니다. 전혀 뭐 그 어떤 친척에 뭐 누가 돌아가시고 뭐 예식을 한다 그래도. 근데. 네. 참 장남이 장남 역할을 못하네요. 네, 형님이 예, 예. 장남이 분배를 막말로 아버지 일진 여였으면은 장남이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요. 그쵸? 네.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엄마는 어찌고저찌 했는데 당신 아버지 돌아가자마자 엄마는 미쳤어. 머리가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다 엄마가 돌보지를 키우지를 못했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미쳐서 그 자기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살았지 내 자식을 거느리고 사는 엄마는 아니었단 말을 하는 거야. 그 형님뿐이 몰랐어요. 말씀하세요. 예, 그쵸? 맞죠? 예. 근데 이 장남의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 장남이 그 정도까지 해줬으면 장남이 동생들도 좀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네,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요. 자기 그 욕심, 예. 그걸 자기 자식들한테 다 주고요. 예. 예. 얘 재산을, 그 재산이 예. 시골에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거든, 사실 그게. 예. 그쵸? 예. 그 재산을 갖다가, 이 집은 재산 싸움 난 집이야. 재산 싸움 난 집. 응?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도, 저희 와이프도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뭐 바랄 것도 없고 니네한테 그 신세 질 일도 없고 우리도 이제 애들 제대로 키웠고 이제 필요 없다 그리고 안 다니고 있습니다. 전혀 안 다닙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제사 때 되면 그 전에 제가 산수회는 꼭 가서 저기 문안을 드려요. 산수회는 가서 어머님 아버님 산수회 가서. 아유 답답하네. 응? 형제의 난이구나. 예, 다. 형제의 난. 예, 그 둘째는. 근데 이거는 엄마 처신, 장남의 처신도 잘못됐지만 엄마의 처신도 잘못됐어. 아예
첫째는 이만큼, 둘째는 이만큼, 셋째는 이만큼, 넷째는 이만큼, 다섯째는 이만큼 이렇게 해주고 갔어야 돼. 아까 내가 분명히 했지. 사장님 다섯 명 했지만 여섯 명이다. 하나는 잃었을 것이다. 했어. 여섯 명이야. 그렇지? 여섯 명이었으면은 이제 한 이제 다섯 명이었으면 그래도 조금은 살게끔 해줬어야 되는데 엄마가 엄마 노릇을 똑바로 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엄마가 엄마 노릇을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엄마가 살아생긴 엄마가 참 사는 방법에 참, 사장님 엄마한테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좀 얄밉게 사는 것 같아. 어? 여기서 이간질 시키고, 저기서 이간질 시키고, 여기서 이간질 시키고, 자기 자식을 갖다 왜 이간질을 시켜? 어? 자식들은 훗날에 내가 죽어도 너네든 내 자식들이니까, 형제들끼리 우여줄게 지내라. 그렇게, 그런 말을 못할 망정, 응? 그 싸움밖에 안 시키는 것밖에 느껴지지가 않네. 그 형님 뿐이 몰랐어요. 오로지 그냥 형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네. 다 싫어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한이 맺혀 있고 네. 독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어? 독이 쌓여 있고 진짜 그 형님은 악바리가 돼버렸고 돈의 악바리. 인생의 악바리가 아니라 돈의 악바리. 근데도 돌아가실 때 그 개차반으로 해서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니 어머님. 아이고. 그러니까 아주 나쁜 그 저기 형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뭘 알고 싶어서 왔어요. 그 제가 사실은 이거 신청할 때요 예. 직장을 잃어갖고 아까 말했죠 직장은 이미 있고 네, 굉장히 고심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1월달부터 새 직장을 나갔는데 거기서 뭐 좀 오랫동안 제가 좀 견뎌야 되는데 오랫동안 견딜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어떤 탑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거기 투자 하신 회장님도 같이 좀 가자. 죽었다 깨어났던 너만큼은 같이 가자 해갖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회사, 이거는 알아두세요. 회사가 위태로워요. 회사가 좀 위태로우니까 네. 만약에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 살아남는다면 아까 내가 말했지, 올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올인. 제가 뭐 별도로다가 이제 법인을 갖고 어떻게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올인을 해야 될 거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 회장님이 그만한 능력은 사실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능력도 없고 나한테 빚진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인맥이 많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회장님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바지 사장님은 그 인맥을 사장님을 끌어다녀줘야 돼. 사장님이 네. 할 역할이 네, 인맥 관리야. 인맥 관리. 네, 제가 저기 어떤 그 거래처 확보. 맞아 좀. 네. 맞습니다. 그래. 인맥 관리. 네, 맞습니다. 사장님이 그 인맥 관리를 해서 그 회장님은 그 인맥 관리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뜻이야. 네, 맞습니다. 그 사장님은 막말로 사장님이 아니야. 머슴이지. 네, 맞습니다. 그치? 예. 그냥 맹세게. 예. 아까 그랬지? 문서는 있는데 내 문서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치? 예. 응? 맹세게, 그냥, 응? 그, 하나 지푸라기 잡고 있는데, 지금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 스트레스 받습니다. 응? 왜냐면, 어떤 느낌이 드냐. 딱,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대순진리, 뭐 네. 딱 그런 타입. 뭐, 사람을 또 연결시켜서 꼬리를 잡아서 또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연결시켜서 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딱 그런 느낌이 들어. 네, 사장님이, 네. 그쵸? 예. 사장님이 딱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예, 예. 어? 그 거래처 확보하는 거. 예. 예. 계속. 예. 그래야지만 피라미드식으로. 네, 그래야지만이 제가 또 그 어떤 실적에 대한 그 저기가 올라가고 그 매출이 올라가니까 회사에. 참 어렸을 때부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불안증을 갖고 사시는 분이 지금까지 그 불안증 하나 떨치지를 못하고 사시네. 그 나이 됐으면 연세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나보다는 많게 보여. 연세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보다는 많게 보이는데 네.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자리 잡고 살아야 되지 사는 거 아닌가? 그쵸? 네. 이 정도 되면 내가 자리 잡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앞도 보기 힘들고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왜 이렇게 옆도 보고 다 보고 다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기가 힘드니까. 네. 왜 이렇게 쪽팍하게 살아? 참 이렇게 고생해서 사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 저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저는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어떤 뭐랄까 좀
그 밑 위에를 보고 자꾸 위에만 보고 살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좋은데 네. 아니 사장님 말이 그건 좋은데 네. 제가 말하는 것은 사장님을 잠깐 느꼈을 때 탔을 때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맞습니다. 지도 불안하고 협도 불안하고 여기도 불안하고 하루 잘 넘겼구나야. 하루살 있죠. 예, 맞습니다. 하루살이. 예. 어? 하루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잖아. 예. 하루살이 하루 잘 넘겼구나 생각하자마자 죽어. 사장님 죽는다는 뜻은 아니야. 그런 힘든 삶이라 그래야 되지. 네. 진짜 딱 어떤 기분이냐면 굴 속에 진짜 나 혼자 갇혔는데 호랑이 앞에서 앙앙 그런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네. 네, 어렵게 살았습니다. 네, 예.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앞따라 예, 예. 앞에 보지도 못하고 예, 예. 참 그 정도 열심히 고생했으면은 그래도 내가 어? 좀 이제는 노후 대책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아니 노후 대책해서 좀 편안하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불안증이 감 가시질 않아. 다다다다다 떨고 있어. 맞습니다. 죽었어 지금 나 지금. 예. 그러니 여기다가 나이만 좀 적어보세요. 2년 있어야 괜찮겠다. 됐어. 집에서, 네. 아까 내가 형제가 6명에서 이제 5명 있다 그랬잖아. 집안에서, 그, 셋째가 누구야? 누님이죠. 누님 넷째는? 넷째도 누님이고요. 누님? 네. 참 누나덕도 없네요. 네, 바로 위에 누님은 그런대로 잘 살고 계신데. 그러니까 누나덕도 없다고요. 네, 복은 없어요. 그 누님들 복도 없고 형제복도. 형제복도 없고. 예, 예. 또 그 위에 누님 아까 그 셋째 뭐 말씀하신 그 누님은. 저희 저 이혼하셔갖고 굉장히 뭐 어디서 사시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 자식들도 그렇게 안. 왜 얘 이 말하냐면 이 두 네. 분이 네. 더 많이 안 좋아질 거예요 집안에서. 응? 얘기냐면 이제는 네. 뭐 굳이 뭐 그 식구들 전까지 봐줄 필요는 없는데 굳이 봐준다면 둘째 누구예요? 둘째는 필 것이다. 둘째가 누구냐고. 둘째가 형님이죠. 둘째가 형님이고 큰 누님 계시고 형님 계시고. 아니. 남자로서 둘째가 누구냐고. 제가 둘째. 남자로서 둘째가 누구냐고. 네, 제가 둘째. 남자로서 둘째가 네. 2년 있으면 둘째가 필 것이다. 그러나 2년 동안은 앞으로 2년 동안은 지금 여기서 잠을 보고 갔다고 해서 내가 편안한 인생은 아니다. 아까 내가 말했지 네. 잠 못 자는 인생을 살고 있다. 네. 지금 주무셔야 돼요. 그 지금 그 몸으로. 응? 몸 많이 안 좋아요. 응? 하여튼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뭐 남이 어떤 밑에서 그리고 사장님은 남 말을 안 들어요. 응? 여기 이제 점을 보러 와서 예의 같은 건 이제 차릴지 모르지만 네. 고집 불통이에요 사장님이 성격이. 고집 약간 그런 게 약간이나 많이. 응? 그래서 내가 한번 옳다고 마음 먹으면 네. 사장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응? 그 고집 못 꺾어요. 그러니까 2년마다 고생하세요. 이 둘째가 아까 남자로서 둘째 말한 거예요. 네. 아까 뭐 여자로 이미 끝내줬고 네. 남자로서 둘째가 2년 있다가는 그나마 필 일이 있을 것이다. 둘째 인생에. 네. 됐죠? 물어보고 싶은 거. 사실 평택에 좀 전원주택을 지을까 하고 예전에 땅을 좀 사놓은 게 있었어요. 내비두세요. 예, 근데 그거를 자꾸 집사람은 아들 결혼을 시키려고 팔아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갖고 내년쯤 봐서 팔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팔지 마세요. 그쪽이 괜찮아진 팔지 마세요. 저 말 듣고 7년만 묵히세요. 그냥 조금 서운하더라도 네. 그 어차피 다 자식들한테 갈 거잖아. 네네. 뭐 가실 때 쌓고 할 거 아니잖아. 네, 자식들한테 갈 거니까 예. 7년만 묵혀두세요. 예. 7년만 묵혀두면 아 얘가 나한테 지금까지 고생한 거 얘가 그래도 이만큼 나한테 효도 노릇했네 했네. 그 소리 듣겠거럼 네. 하세요. 네, 거기가 굉장히 지역적으로는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평창 쪽에. 우리는 네. 죄송하게 미안하게도 네. 남은 말 저는 듣고 저물을 안 봐요.
전 못 들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선생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 못 들어보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땅이 좋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나는 네. 별로예요. 네. 뭐 오늘 내 자리잖아. 예. 내 점이 마음에 안 다른 사람한테 보면 되는 거고, 그쵸? 네, 맞아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난 그 땅이 다음으로 올리니까 내비두라는 건지, 네. 거지? 뭐 사장님 말 듣고 내비두세 그런 타입은 아니란 뜻이지. 네, 알겠습니다. 응? 둘째, 남자 네. 둘째가 그때부터는 좋아질 일이 있으니까, 네. 응? 조금 힘들어도. 네. 근육 떨려 죽어서 지금, 온몸에. 예, 네, 알겠습니다. 건강 좀 챙기겠습니다. 만심이세요. 예. 네. 그럼 근육이 떨린다는 것은 내 몸에 네.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네, 체력이 좀. 예, 힘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떨려요. 그거 예. 뭐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네. 내 몸에 따라 운동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잠 좀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돼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했으면 좋겠어. 아, 그게 안 돼요. 막 그 이상한 꿈을 막 꾼다니까. 그 전엔 제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냥 잠은 거의 시체식으로 이렇게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그 근간에 와갖고는 막 그 이상한 막 그 주위에 그 뭐 예전에 그 회사 다니던 사람들부터 시작을 막 그 조금 내려놔요. 예. 좀 내려놓고 나면은 네. 괜찮아질 거니까. 네. 조금 내려놓으면 괜찮아질 거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답 줬어요. 들어오실 때. 네. 한마디로 끝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응? 무슨 뜻인지 제가. 집안에 제사를 지려진다고 치지만 제사 밥을 못 얻은 분들이 네. 많으실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조상이 네. 그러다 보니 네. 내 형님은 이제 없어졌어. 네. 그러면 둘째가 큰 둘째가 이제 장손이냐 말을 하자면 네. 그렇지? 네. 그러니 본인한테 덤빌 수밖에 없어. 오케이? 네. 됐죠? 알겠습니다. 예. 꽉!